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의를 담당하게 될 최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왜 다시 오셨나요? 농담이고. 자, 행정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가요? 어려울 수도 있죠. 자, 행정학이 10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돼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행정학이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 수험 행정학으로 보시면, 행정학이 사실은 쉬운 과목인데, 기본서를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 이제 수험용으로 보시는 책들은 대부분 개조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할 때,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서를 보시면,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를 처음부터 그, 보통 한 5, 600페이지 되는데, 개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교재에 따라서 좀 조악하게 써진 교과서는 문맥이 좀 이상한 교과서가 있긴 한데, 뭐, 다른 법 교과서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에 비해서 용어가 어려운 것도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읽었을 때, 읽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수업용으로 보시는 책들이 대부분 강사들이 그 교과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요약해서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짜집기로 만든 개조식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해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고, 사실상 그 수험서가 제가 그 강사들의 기존 강사들의 수험서를 보면 제 책도 마찬가지지만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600페이지에서 한 700페이지 되는데 그걸 이해 없이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암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수험 행정학을 접근하시려고 하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신데, 추천해드리는데, 그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닌데, 그 심적인 부담 때문에 꺼려하세요. 꺼려하시죠. 그래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은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강의 선택을 하실 때, 강의 선택을 하실 때,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강사 선택을 하실 때, 강의 선택을 할때 샘플 강의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그 제가 어딘가 그 우리 학원에서 그 했던 공부 방법론 소개하는데 그 써놨는데 이런 걸 강조하는 그 강의는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앞글자 두 개씩 따가지고 암기 비법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비추예요. 행정학을 고득점을 하시려고 하면 행정학은요 일단 수험에서 그 점수를 고득점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 분량은 많아요. 분량은 많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굿뉴스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셔서 암기 분량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경찰관부 시험 문제를 보면요, 실제로 다른 9급, 7급 시험 문제에 비해서 일단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어서 지문이 긴건뭐한그 1번 그 선택지가 3줄 정도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 암기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이해를 하는 방법, 이해를 많이 해서 암기 분량을 줄이는 접근 방법으로 하시는 게그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학원 강의를 안 들으셔도, 그 학원 강의라는 게 가장 이제 수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적 전략을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독학을 하셔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1순환에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순환에서 문제풀이를 하고, 3순환에서 최종 정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그 이보, 그 입문 강의를 들으실 때, 입문 강의를 들으실 때,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암기에 집중하시기보다 처음부터 뭘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 분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전부 다, 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때까지 좀 공부 좀 한다 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공부 좀 한다 하시던 분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시험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모든 시험은 합격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기출문제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시험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많은데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강약 없이 쭉 읽으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보면 경찰 간부 문제를 보시면 올해 문제도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 2016년 기출문제까지 봤을 때 세 문제 빼놓고는 다 기존 문제,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세 문제 빼고는. 여러분 뭐 공부하셨던 분도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따지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세 문제 빼고는 다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고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그 나머지 세 문제도 나머지 세 문제도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서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서를 이제 사가지고 기본서를 보려고 하시는 분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제1장에서 1장 내용을 공부를 할 때, 1장 내용을 할때 행정의 개념, 행정의 특징 보실 때, 아, 이 부분에서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나, 보셔야 돼요. 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는데, 기존에서 기출문제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데, 1장을 막 일주일씩 공부하고 있어. 대단히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건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이요. 자, 기출문제 분석도요. 처음 공부하시는데, 자, 경찰 간부 문제, 경정 승진 문제, 9급, 7급 문제, 그걸 다 분석하고 있어. 미련한 짓이죠. 뭐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여러분, 뭐, 심학습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요, 뭐만 보시면 돼요? 경찰 간부랑 경정 승진에 나왔던 문제만 보셔도 충분해요. 자, 지금 공개된 문제 기준으로 보면, 경찰 간부가 2011년부터 공개가 됐죠. 그럴 거예요, 아마. 경정 승진이 아마 2010년 문제부터 공개가 된것 같은데. 그러면, 전부 몇 문제예요? 7년, 8년에서 40문제씩 하면 600문제죠. 600문제. 지문도 긴데 600문제를 입문 단계에서 기본 이론이랑 600문제 기출문제 분석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문제만 600문제만 제대로 분석을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40문제 중에 37문제가 기출문제 바운더리 안에서 나왔다는 건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제대로 하신다면 내년 시험 보실 때 85점 이상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접근하실 건 기본 이론 강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암기 위주로 가지 마시고 일단 철저하게 이해로 가셔야 돼. 이해. 기본 개념. 기본 개념. 그다음에 행정학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잘 교수님들이 출제 시각을 어디에 맞추셔야 돼요? 출제를 하는 사람들 눈에 맞추셔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기출 경향 분석하시라는 거는 요새 교수들이 어떤 주제를 좋아하고 어디서 문제를 잘 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서 잘 나오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암기는 닥쳐서 하시면 돼요. 이해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암기 분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요, 암기를 해결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응용이나 적용이라든가 좀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암기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90점 넘어서 합격권에 도달하시려고 하면 암기로 내가 쇼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출문제 분석.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지 마시고 경찰 간부랑 경정 승진 문제에 집중해서 보세요. 출제 유형이 조금 달라요. 출제 유형이 조금 달라요. 나중에 이제 심화 단계에서 7급, 9급 문제를 보시는데, 7급, 9급 문제를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7급, 9급 문제는 최근 경향 문제를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올해, 그 작년까지 안 나왔는데, 한세 문제 정도 그 나온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최근에 뭐한 2013년 이후에 7급, 9급 문제 중에서 최근에 학자들, 교수님들, 출제위원들이 강조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라, 생뚱맞은 게 아니라, 그 최근에 뭐 경찰관보다 경정 승진 문제에서도 지문에는 등장했던 것들, 아니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영역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강의 안한거 나온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한 문제 정도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이유는 다른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수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심화학습을 하실 때, 심화학습을 하실 때, 물론 그 입문 단계에서 600문제 기출문제 분석을 다 하긴 어려우세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하시고, 이제 심화학습,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600문제를 다 다루시는 거는 아마도 이제 문제풀이 2단계에서, 2순환에서 하시는 일인데, 자, 2순환에서 기출문제 600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뭘 하셔야 되냐면, 최근 7, 9급에서 그 최신 경향 문제로 그 새롭게 이제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을 푸셔야 되는데, 자, 이걸 미련하게 7, 9, 9, 뭐 2000년 이후에 뭐 출제된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다. 물론 많이 풀면 풀수록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행정학의 총론이랑 정책학이랑 조직이랑 인사랑, 그 다음에 재무행정이랑, 그 다음에 지방행정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지방행정 영역에서는 세 문제 이상 출제된 해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자정보 이런 파트에서는 올해 아예 출제가 안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경찰 간부 문제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고, 정책학 영역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잘 나오는 영역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7구급 기출문제 나중에 심화 단계에서 문제를 푸실 때도 잘 나오는 경찰 간부 시험 유형에 맞는 부분의 문제를 골라서 푸셔야지 많이 푸신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거는 문제를 그냥 푸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상한 게 틀리는 데서 계속 틀려요. 틀리는 데서 계속 틀리고. 자,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나중에 뭘 하실 수 있냐면 최종 정리를 하실 때 수고를 덜수 있어요. 자, 제가 뭐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구체적으로 오답 노트 만드는 요령을 말씀드리겠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도 강조하실 것 같은데 객관식 시험은요, 내가 틀리는 데서 계속 틀리는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틀린다는 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랑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고 하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두시는 게 자기 약점 파악하고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할때 유용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를 하면 자, 행정학은 암기 과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선행돼야만 여러분 수험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객관식 시험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출 문제부터 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심화학습 단계에서 다른 시험 문제 보실 때도 경찰 간부 기출 문제 분석하신 다음에 자, 가장 적합성 있는 문제 골라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자, 짧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행정학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